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대근입니다. 지난 시즌 전북현대의 전대미문 리그 5연패와 함께 그린데이도 여러분들께 이 첫선을 보이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 시즌 역시도 제가 그린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현대가 지난 시즌 리그 우승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뭐 기쁜 일도 있었고 정말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리그 우승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전북의 녹색전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올 시즌도 그린데이와 함께 전북의 리그 6연패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함께 하시죠. 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2 K리그 1 개막전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시즌 저희가 그린데이 만들면서 항상 영상 초반에 강조했었던 부분 올 시즌도 똑같습니다. 예매는 티켓링크, 경기장 보실 때 여러분 마스크 잊지 마세요. 날이 갈수록 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잘 끼시고 경기장 오셔서도 좀 안전하게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즌 그린데이에 정말 한 시즌을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피드백도 주셨고 뭐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의견 저희가 2022 시즌 그린데이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조금 더 새롭게 태어난 그린데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원FC와의 개막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전주성을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 본인이 전북현대의 정말 오랜 찐팬임을 밝혀주신 배우 문근영님께서 전주성에 또 방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팬분들 만나 뵙고 인사를 또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이 문근영님을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근영 배우님과 나이가 좀 비슷한지라 어렸을 적부터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보고 자란 그런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문근영님께서 전주성을 방문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소식을 그린데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전북현대에 입단한 이래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숱한 리그 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왕좌로의 복귀를 함께 했었던 박원재 코치의 은퇴식이 하프타임을 통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말 전북을 대표하는 풀백으로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그라운드가 아닌 또 벤치에서 선수들 독려하는 프레임 코치의 역할로서도 아주 많은 역할을 했었던 박원재 코치인데 저도 정말 박원재 코치의 이 팬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박원재 코치님의 정말 인생 2막, 축구 인생 2막이 되겠죠. 지도자 길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린데이 첫 번째 순서는 반가운 새 얼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 대망의 첫 주인공은 바로 로컬보이 박진섭 선수의 영입입니다. 박진섭 선수가 또 이제 전주가 고향이기도 하고 조천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이 전북 팬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이 로컬보이가 전주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대전에서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을 오가는 상당히 멀티플레이어 기질을 이 리그 내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던 박진섭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3선 자원 그리고 센터백까지 오갈 수 있다는 이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올 시즌 전북 의 빈자리를 박진섭 선수가 아주 좋은 기량을 통해서 채워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같은 3선 자원인 맹성웅 선수입니다. 지난 2020년 23세 이하 대표팀 태국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해서 이 원두재 선수와 함께 중원을 아주 탄탄하게 구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 대표팀의 대회 전승 우승을 이끌었었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맹성웅 선수 같은 경우는 볼 배급도 어느 정도 가능한 3선 자원이다 보니까 기존의 전북의 3선 자원들 뭐 백승호 선수도 있을 테고 뭐 류재문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언급한 박진섭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자원들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이 전주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을 끝으로 전주성을 잠시 떠났었던 이범수 골키퍼가 다시 녹색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범영 선수의 빈자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형이 떠난 빈자리를 동생이 채우는 셈이 됐죠. 이범영 선수의 빈자리를 이제 이범수 골키퍼가 채워주게 되면서 송범근 선수와의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두 선수가 모두 기량적으로 아주 발전하는 2022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의 신인 선수들도 올 시즌을 통해 팬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 2003년 13명을 선발한 이래로 19년 만에 정말 많은 숫자의 신인 선수들이 전북의 녹색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이 전북현대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FC와 FC서울이 이끌었었던 박진석 감독이 전북현대 B팀 초대 사령탑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B팀 감독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A팀 전술 코치를 겸해 프로팀의 전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김상식 감독님과는 2008년 성남 시절부터 또 한솥밥을 먹은 이력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감독님의 아주 디테일하고 분석적인 전술 토론을 통해서 전북현대가 2022시즌 다시 한번 K리그 왕좌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북과 동행했었던 아디다스가 다시 한번 전북현대와 손을 잡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4년 동안이고요. 지금 이 찐녹색 유니폼, 여기에 아디다스의 이 삼선 마크가 박힌 유니폼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아디다스 관계자 여러분들, 올 시즌 전북 예쁜 의류 그리고 예쁜 굿즈 많이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현대와 수원FC 양팀의 지난 맞대결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만난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정확하게 동률입니다. 2승 3무 2패, 득점은 12개가 있었고 실점은 11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 시즌에 수원FC를 상대로는 아쉽게도 단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전북이 지난 시즌 4번이나 수원FC를 만나서 맞대결을 펼쳤음에도 총 2무 2패,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가 지금 K리그 1 무대로 다시 돌아온 뒤에는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도, 경기를 바라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경기를 실제로 뛴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의 아픔을 좀 뒤로 하고 올 시즌은 수원FC를 상대로 정말 지지 않는 전승 무패의 경기력으로 우리 MGB 여러분께 녹색 전사들이 많은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자, 전북이 개막전에서 상대하는 수원FC는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시즌 김도균 감독 체제 하에서 리그 5위라는 정말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거둔 수원FC입니다. 사실 이 수원FC가 4백으로 시즌 초반을 운영할 때는 다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3백에 기만한 3-5-2 전술로 이게 포메이션 자체를 변경시킨 뒤로는 상당히 좋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됐죠. 아마 올 시즌의 수원FC도 3-5-2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생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저희 그린데이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실 이승우 선수가 수원FC 유니폼을 입게 됐고, 그리고 핀란드 국가대표인 니실라 선수도 수원FC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핀란드 국가대표팀 A매치 경기를 중계하다가 니실라 선수의 이 플레이를 본 적이 있는데, 니실라 선수의 별명이 또 이 핀란드의 모드리치더라고요. 그만큼 중원에서 이런 경기 조율이나 시야적인 부분에서 좋은 선수니까 우리 전북 선수들도 조금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베테랑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신세계 선수 그리고 황순민 선수도 새롭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FC는 또 유독 전북현대 출신 선수들이 많은데요. 김현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전북의 골문을 책임졌었던 이범영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선수들도 있죠. 전북 시절에는 벨트비크, 수원FC에서는 라스라고 불리는 라스가 무릴로와 함께 또 수원FC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전북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우리 현 전북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통해서 좀 한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지난 시즌 아무래도 멤버도 탄탄했지만 올 시즌은 더욱 무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원FC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상대전적 설명할 때 수원FC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에 정말 전승을 통해서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대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린데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코너 중에 하나죠. 바로 그린플레이어입니다. 이게 개막전 그린플레이어 제가 어떤 선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나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이 선수를 빼고는 전북의 중원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백승호 선수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올 시즌부터는 주장단에 또 합류를 하게 됐죠. 지난 시즌 너무나도 경기력적으로 활약이 좋았고 그라운드 안에서도 어린 선수지만 리더로서의 역할을 참 잘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볼 배급 능력, 여기에 좀 터프하게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몸싸움 능력, 여기에 전북에서도 보여줬고 국가대표팀에 또 선발돼서 보여줬었던 아주 위협적인 다이렉트 프리킥 능력까지, 정말 이제는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팔방미인으로 백승호 선수가 좀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올 시즌도 그런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부상 없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고, 팬분들 이 점에도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이 전 바르셀로나 이 듀오로 많이 사랑을 받았었던 이승우 선수와의 맞대결이 참 저도 기대가 되는데, 만약 이승우 선수가 개막전에 선발 출전을 하고 백승호 선수도 나오게 된다면 이 K리그 선배로서 이승우 선수에게 한수 가르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개막전을 맞아서 제가 수원FC와의 경기에 나설 11명의 선수들을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덕현의 선택한 11명의 선수들, 그리고 개막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전북현대의 각종 기록들을 함께 보고 오시죠. 올 시즌도 그린데이는 유튜브 댓글 이벤트와 함께합니다. 지난 시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다양한 선물을 우리 MGB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올 시즌 역시도 유튜브 영상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많은 상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개막전 예상 스코어를 이 영상의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북이 3-0으로 이길 것 같아요. 3-0 전북 승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왠지 양 팀이 너무 좀 치열하게 맞붙다가 무승부를 기록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0-0 무승부, 1-1 무승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수원FC의 K리그1 개막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티켓 링크 예매 잊지 마시고 오실 때 마스크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이 개막전을 맞아서 저도 이제 영상을 새로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K리그가 그리고 우리 전북 녹색전사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라는 이 기대감이 너무너무 되는데, 이 수원FC와의 개막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물론 이제 경기장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압니다만 이 마음을 통해서 녹색전사들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시고요. 저희 그린데이는 다음 경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